안녕하세요. 안백준 스와거. 오늘은 벙커가 제일 궁금해요. 벙커가? 아마추어가 치면은 네. 미스샷이 나잖아. 가장 쉽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오늘 암프로님이 한번 제대로 한번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린에만 오케이, 올릴 오케이. 수 있는 방법. 알았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 클로즈업을. 네. 잘 치긴 해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볼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봐야 돼요. 뭐 이렇게 발자국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은 탈출할 확률이 한정이 내려가요. 좀 네. 빼고 치면 안 돼요? 네? 좀 빼고 치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네. 네, 이거를 굳이 그대로 그냥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양 이게 동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안 그러면은 이제 양아치 돼요. 아, 양아치 되니까 정리 좀 하고 칠게요 하고 하고. 오케이 오케이. 딱 좋은 데서 와요 이렇게. 오케이. 정리를 하고 스윙을 하잖아요. 네. 봐봐요. 제가 손을 안 쓰려고 해볼게요. 네. 안 쓰려고 안 써지긴 해요 이렇게. 안 써지긴 하는데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결국에 손을 알아서 쓰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안 쓰려고 해야 돼 이거를. 아, 벙커는? 벙커는 손을 치지 마라. 왜냐면은 자로 하면 타이거 우즈가 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 그렇게 쳐요? 이런 연습 방법을 하더라고 타이거 우즈는. 근데 여러분들은 타이거 우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치. 일단은 그건 레벨 일단 10이고 손을 아예 안 쓴다고 생각하고 내려와 보세요. 한마디로 손을 안 쓰니까 이런 느낌으로. 미는 네. 느낌이네. 네. 이렇게 돌리면 안 돼. 네. 손을 안 쓰고 내려와서 뒤를 이렇게 칠 건데 네. 볼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멀리 나가기도 하지만 스핀이 많이 걸려요. 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볼을 치는 게 아니라 볼 뒤를 한마디로 뒷땅을 치는 거예요. 벙커 네. 자세. 뒷땅을 치면 두껍게 칠수록 스핀이 안 걸려요. 아, 그래서 어딜 치라는 건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20m다. 20m에서 가장 알맞은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긴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오케이. 두 번째. 두껍지가 너무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볼이 잘 탈출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기서 응. 제가 말했듯이 응. 손을 써서 탈출하지 마세요. 페이스면 각도를 어떻게 할까요? 각도요? 네, 각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아, 각도는? 각도는 상관이 없어요. 크게... 그냥 똑바로 일단 똑바로. 똑바로 스퀘어 오케이. 간다 가볼게요. 간다. 오! 이렇게 뒷땅만 치면 나가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네. 네. 일단 공이 안 좋은데 한번 던져볼게요. 네. 여기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알려준 대로. 이제? 야,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칠게. 오케이. 건든 거 아니다! 정리만 할게! 이렇게, 그죠? 하나, 네. 둘, 셋, 네 개. 네. 네. 두 번째. 오케이. 이렇게. 그죠? 뒷땅 쳐야 돼, 뒷땅. 이렇게. 뒷땅, 뒷땅. 이렇게, 오! 오케이. 이렇게, 오! 오케이. 오! 오! 그러니까 여러분. 오! 벙커샷 하면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박. 나 찍혔어, 찍혔어? 어려운 게 아니야. 날아가는 건 낫지. 그냥 탈출. 공 뒷땅을 치세요, 벙커에서. 야. 벙커에서는 뒷땅이다. 다 스윙 보면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맞는 사람 없어요. 한 번 더 해도 돼요? 네, 한 번만 더 해봐요. 네. 잠깐, 봐봐요. 이 라이가 지금 안 좋은 라이예요. 지금. 공이 살짝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야, 정리 좀 할게! 정리 좀 할게! 예. 이렇게 해요. 그러고, 이렇게, 살짝 잘 뜨려면 이런 데 놔야 돼. 아. 꼼수네. 야! 정리 좀 할게! 하고, 약간 위에다가. 그지? 약간 위에다가.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팁이야. 정리 좀 할게 하고, 막, 이런 데 이렇게 경사 가진 대로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경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잘 탈출이 잘. 오! 오. 이야, 손을 안 쓴다고만 내려오면서 뒷땅을 치면은 벙커 탈출 별거 아니에요. 이야, 네, 쉽습니다. 근데 선수들도 정리를 하는 게 허용돼요? 아니죠, 욕하죠. 단계별로 또 하나 하시죠. 이거는 좀 이제 벙커 탈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손목 쓰면서 뒷땅 치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바운스거든요. 바운스를 잘 써야 돼요. 한마디로 여기로 모래를 때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 부분으로 때리는 거라서 이렇게 맞는 느낌이에요.
아, 이 임팩트 포지션이 돼야지 손목을 쓸 때 이 임팩트로 이렇게 와야 돼요. 손목을 쓰려면 이 바운스로 뒷땅을 쳐야 되는 거예요. 볼 뒤를. 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소리가 우와. 틀리죠? 소리가 틀리죠?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쉽게. 볼 가져와서 할게요. 어, 폭스, 폭스. 오. 오! 암백준 스와거. 이야.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냐면 상 임팩트 때 약간 이 포지션이야. 이 부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케이. 우와. 나이스. 손목을 풀어야 되는데 이 포지션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아. 이 포지션. 벙커샷을 할 때 소리부터 틀려요. 봐봐요. 그래. 이 소리야. 바운스로. 바운스. 연습. 오! 이 느낌이에요? 그 느낌. 아니죠. 아, 이건 아니다. 아니지. 열고 바운스로. 나쁘잖아. 나쁘잖아. 아. 쉽지 않아요 이건.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좀. 바운스로 뒷땅. 바운스로 뒷땅. 감독님 조심해야 돼요. 아씨. 스와거. 오케이. 마지막.